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걱정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걱정, 정철호.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걱정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당신만 있으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걱정을 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의 일입니다. 아마도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몸이 바쁘고 마음이 서두르면 걱정할 시간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 걱정을 해도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해결이 안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야 어떻든 일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걱정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 마음에 답이 있습니다. 걱정, 정초로.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걱정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당신만 있으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네, 오늘은 걱정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